1950년 8월 16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875톤에 달하는 폭탄으로 북한군에게 밀집지역에 맹폭하고 또 군사시설을 맹폭하는 결과로 북한군들은 이제 사기를 잃고 패닉상태에 돌입해서 도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B-29 전폭기는 북한 점령지 26마일에 해당하는 면적에 맹폭하여서 미군 지상군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18 AP통신 기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시설들이 B-29의 공습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무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합군의 합동 작전으로 공습은 계속되어서 북한군의 희생자만도 지금까지 4만 명에 달한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B-29의 화력이 막강해서 세계 제2차 대전째 쓰던 B-17 폭격기, 제 B-24 폭격기들이 로만디 상륙 작전에 쓰던 그러한 폭격기들을 능가하는 B-29의 폭격기는 위력이 대단하고 폭탄 장착력이 어마어마해서 북한군들을 제압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의 공군의 활약이 늘어남에 따라서 북한군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오늘의 중요한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1950년 8월 16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